자, 안녕.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제 알겠지만 영상 보고 그다음에 시험 준비하러 와야 돼. 단어 당연히 하고 왔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항상 정지시켰다가 그다음에 뭐를 한다고? 연필로 동사를 찾아서 밑줄 긋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동사 찾고 와. 그러면 한번 볼게요. 동사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동사 felt express 요렇게가 동사입니다. 자, 여기에 there was, there were 같은 경우는 뭐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니까. 그렇죠?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는 뭐뭐가 있다. 근데 there was, there were 하면 뭐뭐가 있었다. 지금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페인터가 있었대.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있었어.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그의 이름은 우리가 이때 his를 뭐라 부른다고? 그의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는지 기억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죠. 나의 가방, 나의 엄마, 뭐 이런 것처럼 my mom 이런 거할때 my가 소유격인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실리 칸딘스키래. 그 이름만 들어도 러시아 사람 같다야, 그지? 그리고 그의 예술 작품은 스페셜하대. 그죠? 스페셜한 건 되게 뭐하다고? 독특하대, 특별하대.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고? 접속사라고 부르죠. 왜 특별하냐면 그는 그리기 때문이야. 음악과 뭐를? 감정을 그리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칸딘스키는 음악을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는 느꼈대. 많은 다른 감정들을 그것으로부터 감정을 느꼈대. 그럼 이때이시 뭐라고? 음악이다. 음악에서 감정들을 느꼈대. 그래서 그는 익스프레스하면 우리가 표현하다죠. 표현을 했대. 그의 그림에서 그것들을 표현했대. 그럼 이때 그것들은 뭘까? 매우 다른 감정들을 그림에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서의 소는 그래서가 되겠죠. 이거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정리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도 다 하세요. 자, 그럼 옆으로 가서 볼게요. 자, 여기도 일단 뭐를 해야 된다고? 동사 표시하고 그죠? 동사 연필로 동사 표시하고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사를 보면 matched express 아까 나왔었죠. 동사. 그 다음에 mint matched express 또 나오네요. expressed fill. 근데 우리가 몇번 했지만 can이랑 fill이랑 사실 뭐 하는 거라고? 연결되는 거다. 원래 you can feel the music 어쩌고 저쩌고인데 의문문이라서 can이 앞으로 간 것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걸 동사 두 개로 표시하진 않고 동사가 하나인데 연결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첫 번째로 그는 뭐를 했다고? 색깔이랑 음악이랑 뭐를 했다고? 일치시키다라는 거죠. 매치했다라는 거는 매칭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치시키다라는 거지. 색깔을 뭐랑 소리랑 이렇게 일치시켰대. 그래서 트럼펫은 노란색, 잠깐 멈추는 건 흰색,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은 뭐 초록색 이렇게. 그래서 그는 표현했어. 익스프레스. 아까도 나왔지만 할게 한번더 표현하다. 트럼펫을 뭐로? 트럼펫 소리를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바이올린 소리를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대. 우리 여기서 앞에 여기 나오지만 뭐 with 같은 경우는 뭐 뭐뭐로 뭐뭐를 이용하여라는 뜻이다. 요거는 조금 알아놓는 게 좋겠죠. with 뭐뭐로 뭐뭐를 이용하여. 그래서 도구나 수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전치사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오면 또 있죠. 그래서 트럼펫이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뜻을 쓸게 뭐뭐로 노란색으로 트럼펫 소리 표현하고 초록색으로 바이올린 색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얀색은 의미하다죠. 뭐를 멈춤을 의미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 민치는 뭐의 과거야? 민의 과거죠. 민 의미하다의 과거죠. 자, 그는 또한 뭐를 했냐? 그렇죠? 또한 색깔을 감정과 이렇게 일치를 시켰는데, 그렇죠? 그는 따뜻한, 그죠? 약간 따뜻한 감정, 약간 포근한 감정을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약간 심각하고, 진지하고, 약간 심각한 감정들은 어떻게?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화가 나고 이런 거는 보통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죠? 더 막 우울적하고 이런 것들은 뭐 검은색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는 느낄 수 있니? 음악과 감정을 느낄 수 있니? 그의 그림에서. 요렇게 느낄 수 있냐? 라는 표현이죠. 요거,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요렇게. 그죠? 요것도 어떤 노래를 듣고 요렇게 그린 거.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뭐를 하면 되지? 글래스 카드를 하면서 시험 준비해서 시험 보러 오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